여러분, 안녕. 2020년 후곡성당 처정성체결이 그첫 번째 시간. 함께해요. 어색해. 조리를 시작하기 전에 시작 기도로 우리가 제일 많이, 조리를 시작하기 전에 우리가 제일 많이 바치고, 그리고 가장 중요한 기도인 김미의 기도를 바칠게요. 그리고 기도를 바치기 전 후에 항상 바치는 기도인 성호경도 함께 해볼게요.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히 빛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소서. 오늘 저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저희에게 잘못한 일을 저희가 용서하오니 저희 죄를 용서하시고 저희를 유혹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아멘.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잘했어요. 이제 성호경 연습을 한번더 해볼게요. 자, 먼저 왼손은 가슴에 놓고 그리고 오른손은 들어서 맨 처음에 이마에 성부와 그리고 배꼽 아래쪽에 성자와 그리고 왼쪽 어깨에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다시 한번 해볼게요.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먼저 조리를 하기에 앞서 신부님 소개 먼저 해야 될것 같아요. 아는 친구들도 있을 테지만 잘 모르는 친구들도 있을 거니까 소개를 하겠습니다. 신부님은 문주석 레오 신부님이에요. 반가워요. 신부님은 지난 2월 18일에 이곳 후곡성당에 왔어요. 네, 오자마자 코로나 때문에 여러분을 못 보고, 지금까지도 코로나의 위험으로 여러분들 못 보고 있는데, 이렇게라도 처정성체가 얼마나 중요하면은 영상으로라도 조리를 시작하려고 준비를 했고 시작을 하려고 해요. 제가 직접 만나지는 못하지만 앞으로 이 교리를 통해 하느님을 알고 예수님을 알고 그리고 예수님의 뭐 그리스도의 몸을 받아 모시는 처정성체를 잘 준비해서 하느님의 사랑받는 자녀, 한 어린이가 될수 있도록 잘 준비하도록 해요. 그리고 이 그림은 신부님이 될 때, 사제사품을 받을 때, 선택한 성경 구절이랑 이 그림은 이 성경 구절을 통해서 어떤 분이 만들어주신 그림이에요. 신부님은 참이 그림이 마음에 들더라고요. 여러분은 어떨지 모르겠어요. 그리고 이 사진은 제가 정면으로 찍은 사진이 그렇게 많지가 않아서 그 중에 괜찮은 사진 하나 골라봤어요. 이는 여러분들이 마르코 복음을 쓰고 있을 텐데 마르코 복음에도 나오는 그 이스라엘의 광야예요. 광야의 넓은 벌판에서 신부님이 넓은 벌판을 보면서 찍은 사진인데 친구가 찍어줬거든요. 참 마음에 들더라고요. 그냥 올려봤어요. 우리가 함께 공부할 교재에 대해서 한번 알아볼게요. 짜잔! 유캣 편지입니다. 먼저 유캣이라는 책이 있는데 이 유캣은 청년들을 위해 만들어진 청년 교리책인데 이것을 우리 편지들, 우리 어린이 친구들도 쉽고 재미있게 하느님 그리고 예수님에 대해 공부할 수 있도록 새롭게 구성된 책이에요. 그리고 이 책을 함께할 우리 친구들이 있는데 밥과 릴리, 책 안에 보면은 질문들이 나와 있어요. 11번이니까 이건 질문 11. 질문들과 함께 이해를 더 쉽게 하기에 밥과 릴리와 함께 우리가 하느님을 더 쉽게 알수 있도록 소개시켜주는 기호들이 있어요. 이것들은
책에 나와 있어요. 먼저 책 모양은 아이는 더 알아보기. 아이는 더 알아보기, 밥과 릴리를 도와서 함께 설명을 추가해주는 이 그림들이 있는데, 이것들도 함께 보면서 참고하시고, 그리고 앞에, 우리 처음부터 둘러보시면은, 여기 일러두기가 있죠. 일러두기. 그리고 사례가 있고요. 그리고, 우리 교황님의 편지까지 있어요. 편지가 있고, 그 다음에, 우리 한국교회에서 청소년 청년들을 위해 일하고 계시는 정순택 주교님의 인사말이 있고, 여행을 떠나며 이것은 우리 공부한 친구들과 함께 공부해주는 부모님, 그리고 선생님들을 위해 이 책을 어떻게 이용해서 공부를 할지 알려주는 거예요. 네. 그리고 이 유쾌 프렌즈를 어떻게 활용하나요? 라고 하는 14쪽. 이걸 좀 유심히 읽어보시고, 그리고 함께 공부하는데 도움이 됐으면 좋겠어요. 그러면 질문 1부터 시작하겠습니다. 이 세상의 모든 것은 하느님에게서 왔어요. 이 그림이 보이시죠? 이 그림에서 보면은 밥과 릴리가 우주에서 지구를 바라보고 있어요. 하느님의 말씀이 우리 인간의 언어로 기록된 성경은 이렇게 시작해요. 한 처음에 하느님께서 하늘과 땅을 창조하셨다. 창조란 아무것도 없는 데서 무엇인가를 만들어낸 것을 뜻해요. 세상에 하느님 외에 아무것도 없던 한 처음에 하느님께서는 빛이 생겨라 하시자 빛이 생겨났어요. 그러자 하느님께서는 빛을 낮이라 부르시고 이 빛이 없는 어둠을 밤이라 부르셨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는데, 이 빛을 통해 우리는 우리 가족들과 친구들, 그리고 내가 좋아하는 물건들을 볼수 있게 되는 거고, 그리고 어둠은 우리가 빛 속에서 하루를 보내고 난 후에 잠을 잘수 있는 시간인 밤을 보낼 수 있게 해주고 있어요. 그리고 세상 창조의 첫째 날에 낮과 밤을 만드신 하느님께서는 둘째 날부터 우리가 볼수 있는 세상, 네, 이 세상, 그리고 땅과 바다, 땅과 바다가 여기 있죠. 땅과 여기 바다가 있는데 흑백이라서 잘안 보이긴 하는데, 그리고 하늘의 새들과 물고기 등 많은 동물과 식물들을 만드신 하느님께서 여섯째 날에 우리 인간을 만드셨고, 일곱째 날에는 쉬셨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어요. 이 세상 창조와 관련해서 우리 인간은 과학을 발전시켰고, 그리고 우리 인간과 동물들이 세상과 환경에 적응해 가면서 진화해 왔다는 진화론을 생각하기도 했는데,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 천주교는 한때 이 진화론이 잘못됐다고, 그리고 창조론만이 맞다고 했었는데, 이제는 진화론과 창조론, 우리 서로 반대되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해야 되지? 진화론을 창조 과정을 설명하는 방식으로 인정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진화론이 우리가 사는 세상이 어떻게 생겨났는지 설명하는 것이라면, 성경의 창조론은 우리가 사는 세상이 누구로부터 생겨났고, 그리고 왜 생겨났는지 설명하는 것이라고 할수 있어요. 질문 2. 우리는 왜 세상에 있는 거예요? 하느님이 계신다는 것을 어떻게 알수 있어요? 책의 8페이지를 함께 보면 될것 같아요. 이두 페이지 번호 아래에 이 질문, 양쪽 질문 아래에 있는 굵은 글씨를 한번 읽어 볼게요. 질문이, 우리는 왜이 세상에 있는 거예요? 답은, 하느님이 우리를 원하셨기에 이 세상이 있는 거예요. 그리고 3번, 질문 3, 하느님이 계시다는 것을 어떻게 알수 있어요? 이에 대한 답은, 이 세상 곳곳에 새겨두신 그분의 흔적을 통해
하느님이 계신다는 것을 알 수 있어요 라고 되어 있어요. 우리가 누구의 도움도 없이 혼자 살 수 있을까요? 우리가 엄마 아빠의 사랑을 통해 태어났듯이 하느님께서는 하느님께서 창조하신 세상을 모두 사랑하고 계세요. 그리고 살아계신 하느님이라는 글을 보면 알 수 있듯이 아래 아이 모양 보시면 돼요. 알 수 있듯이 하느님께서는 당신의 사랑을 나눠주시기 위해 이 세상을 창조하셨고 당신이 사랑하는 우리가 하느님을 사랑하면서 이렇게 엄마 아빠와 함께 행복하기를 바라고 계세요. 하느님은 사랑이시고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분이세요. 우리는 세상을 살아가면서 하느님의 흔적들을 찾을 수 있는데 그렇다고 해서 하느님을 직접 이렇게 만나기는 쉽지가 않아요. 우리가 사는데 반드시 필요한 이 공기를 눈으로 볼수 없듯이 하느님을 우리는 눈으로 보기는 힘들어요. 만 하늘의 해와 달과 별, 그 나무와 산, 바다, 그 동물들과 식물들, 그리고 우리 친구들과 엄마 아빠와 같은 사람들은 모두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우신 하느님의 아름다운 면들을 조금씩 닮고 있어요. 앞서 질문 1에서 우리가 사는 세상이 모두 하느님에게서 왔다고 말했었죠? 하느님께서 지어내신 모든 것에는 하느님의 사랑과 선함, 그리고 좋은 것, 착한 것들이 모두 담겨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아름다운 자연을 보면서, 그리고 우리 가족들을 사랑하면서 이 모든 것의 시작, 근원이라고 하는데, 이 모든 것의 시작이신 하느님을 느낄 수 있어요. 질문 4와 5. 질문 4는 우리는 하느님이 어떤 분이신지 알수 있나요? 우리는 하느님을 만날 수 있나요?가 질문 5예요. X의 그림을 볼까요? 앞에도 나와 있는데, 우주도 있고, 나무로 보이는데, 이게 빛나는 나무, 이게 눈도 있고, 이렇게. 큰 거인이 하늘 위에 서 있는 모습. 나와 있죠? 그림은 무엇을 설명해 주냐 하면은 하느님께서 다양한 방식으로 이렇게 당신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다는 거예요. 다양한 방식으로 알려주시는 하느님의 메시지를 계시라고 하느님이 당신을 드러내 보이시는 하느님께서는 이 그림들처럼 당신이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분이고 지켜보고 계신 분이고. 무지개, 이게. 그렇지만, 하늘의 무지개처럼 아름다움을 지니고 있는 분이라고 계세요. 그런 하느님에 대해서 성경은 이렇게 말해주고 있어요. 하느님은 사랑이십니다. 신부님은 신부님이 되기 전에, 학교에서 사랑은 눈에 보이지 않지만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것이다. 그렇게 되었어요. 하느님은 사랑 그 자체이시고, 너무 사랑하시는 하느님께서는 이 세상 전부를 갖고 우리를 사랑으로 품어주고 계세요. 하느님께서 당신의 알려주시는 이 계시를 통해서 하느님이 어떤 분이신지 그리고 알게 된 거죠. 근데 우리는 이렇게 다양하고 모든 방법으로 당신의 알려주시는 하느님을 만날 수 있을까요? 책에는 우리가 하느님을 만날 수 있다고 하는데 일단 쉬울까 모르겠어요. 하느님은 우리와 아주 가까이 계신 분이시지만 우리가 사는 이 넓은 세상을 품어주실 정도로 이렇게 크신 분이기 때문에 하느님의 모습을 눈으로 한눈에 만나기는 힘들어요. 하지만 우리는 성경을 읽거나 기도를 하면서 세상의 좋은 것들, 아름다운 것들을 만나면서 하느님을 만날 수 있어요. 질문 6과 질문 7입니다. 하느님을 믿는다라는 것은 무슨 뜻이에요? 그리고 누나 자신이 원하는 것을 믿을 수 있나요? 라는 질문이에요. 먼저 이 질문 6 밑에 있는 그림을 볼게요. 밥이 중간에 줄이 끊어진 다리를 건너가려고 하고 있고, 또 릴리가 이런 밥을 걱정스럽게 지켜보고 있어요. 하지만 밥에게는
하느님이 함께 하고 계시고 하느님을 진심으로 의지하고 있기 때문에 답은 무서워하지 않고 배를 건널 수 있을 거예요. 그리고 질문 6 왼쪽 아래 글을 보시면은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성경을 보면 예수님은 병으로 고통을 받던 이들에게 치유의 기적을 행하신 후 이 같은 말씀을 남기셨습니다. 되어 있죠? 이런 예수님 말씀처럼 하느님을 믿고 도와주세요 라고 기도하면은 하느님께서는 친구들에게 큰 용기를 주실 거예요. 우리는 하느님을 사랑하고 사랑하는 하느님을 믿으면서 하느님 말씀에 따라 살아가고 있어요. 그리고 이제 새로 나온 그림을 보면 이거는 질문 7에 있는 그림인데 밥과 릴리가 지도를 보면서 자기들이 갈 길을 정하고 있는데 이 두 친구들 앞에 펼쳐진 길들을 따라가면 따라가 보면 다 하나로 연결되어 있죠. 이거를 하느님께 가는 길이라고 보면 돼요. 이처럼 우리가 하느님을 따라가는 길은 자, 이 시작은 다 다르지만 끝에는 한 길로 모이게 돼서 이 길은 하느님 사랑의 길로 가는 거라고 생각할 수도 있어요. 질문 8. 하느님에 대해 알게 된 것은 어떻게 우리에게 전해졌나요? 생각을 해봐요. 친구들에게 하느님에 대해 처음 얘기해 준 사람 그리고 처음 성당에 같이 간 사람 또는 이렇게 성호를 긋고 기도하는 법을 처음 알려준 사람이 누구인지 기억나요? 친구님한테는 처음 성당에 같이 간 사람 그리고 기도하는 법을 알려준 사람 우리 부모님 특히 어머니였어요. 엄마 신부님과 여러분처럼 우리는 대부분 그냥 혼자서 하느님에 대해 알거나 뭐 성당에 간다기보다는 친구나 엄마, 아빠, 뭐 할아버지, 할머니를 통해 처음 하느님을 알게 되거나 성당에 가게 되곤 해요. 그리고 지금보다 먼 옛날 그리고 예수님과 함께 살았던 사람들 예수님을 믿고 하느님의 세례를 받고 그 이전에 하느님을 믿던 사람들도 마찬가지였어요. 예수님과 제자들은 예수님을 만난 후에 예수님과 하느님이 진정 어떤 분이신지 알게 됐고 이런 예수님과 하느님을 사람들에게 전하기 시작했어요. 이 그림 보면은 이때부터 시작해서 쭉 시간이 흘러서 아프리카인들도 있고 여기는 동양 사람들도 있어요. 그리고 여기는 인디언들도 있고 시간이 흘러서 어떤 사람이 밥과 릴리에게 하느님에 대한 소식을 전해준 거고 이렇게 오랜 시간 동안 소식이 전해졌고 우리의 신앙도 전해지고 있어요. 시간이 지나면서 하느님과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가 전해지게 됐는데 사람들은 저마다의 체험을 바탕으로 이때 얘기를 하는 것 같아요. 바탕으로 하느님은 어떤 분이신지 하느님을 어떻게 알게 되었고 하느님을 알게 된 나는 또 얼마나 좋았는지 다른 사람들에게 알려주게 되었어요. 그렇게 하느님에 대한 이야기를 다른 사람들에게 전한 것을 하느님을 증언한다 라고 하는데 그때 하느님을 증언하는 것 증언하는 것이 옛날부터 시작된 것이고 그리고 앞에 예수님 이전에 살고 있던 사람들 하느님을 믿고 있던 사람들까지 그런 사람들이 증언을 모아서 책을 만들었는데 바로 이게 성경이에요. 아, 질문 8에 있는 밑에 있는 글을 한번 같이 읽어볼게요. 오른쪽에 있는 거예요. 하느님은 오랜 시간에 걸쳐 당신이 선택하신 백성들에게 당신이 누구신지 알려주셨습니다. 그들은 입에서 입으로 후손들에게 하느님을 전했지요.
추위를 피하기 위해 불피운 목동들 사이에서 혹은 우물에 모인 사람들 사이에서 하느님에 대한 이야기는 계속되었습니다. 때로는 나무 그늘에서, 집에서, 회당에서 사람들은 하느님에 대해 알게 된 사실을 전했습니다. 사람들은 하느님이 이루신 놀라운 일들을 이야기했습니다. 얼마 후 이렇게 입으로 내려오던 이야기를 모아 글로 적기 시작했습니다. 이 글이 모여 이스라엘 백성의 거룩한 책인 구약 성경이 되었습니다. 초기 그리스도인들도 처음에는 예수님의 가르침과 행적을 입으로 전했습니다. 얼마 후 그들은 예수님의 말씀과 사도들이 복음을 전했던 일을 글로 적기 시작했습니다. 이 글이 모여 신약 성경이 되었습니다. 이렇게 구약 성경과 신약 성경이 모여 그리스도인들의 거룩한 책인 성경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다음 질문으로 넘어갈게요. 질문 9. 어떤 사람들은 나는 하느님을 믿을 수 없어 라고 하는데 왜 그런 거예요? 그럴까요? 아까도 신부님이 계속 얘기한 게 있어요. 하느님은 우리를 사랑하신다 라고 했을 때 저는 생각하는데 어떤 사람들은 하느님의 사랑을 느끼기 힘들 때가 있어요. 예를 들면은 큰 사고를 당하거나 눈물을 흘리는 것처럼 병에 걸려서 많이 아플 때, 그리고 내가 하고 싶은 일들이 이루어지지 않았을 때 하는 게 만만치 않죠. 하느님께서 나를 도와주시지 않는 건가 실망할 때가 있어요. 하지만 하느님께서는 우리를 늘 사랑하고 계시고 내가 하느님을 끝까지 사랑하는 당신의 자녀가 되기를 원하고 계시죠. 신부님은 하느님이 내가 하고 싶은 일을 다 이루어 주시면은 아마도 우리가 게을러지거나 아무 일도 하지 않을까봐 도와주시지 않고 지켜보고 계신다고 생각하고 있어요. 아무리 어려운 일이 우리를 힘들게 해도 하느님을 믿고 사랑한다면, 그리고 이렇게 밥과 릴리처럼 사람들에게 사랑을 나누어 준다면 우리도 언젠가 하느님께 큰 복을 받을 거라고 신부님은 믿고 있어요. 제가 언제일지 아무도 모르지만 여러분도 신부님처럼, 그리고 이 밥과 릴리처럼 하느님을 사랑하고 믿으면 좋겠습니다. 질문 10, 질문 11. 성경이 뭐예요? 성경이 말하는 것은 진실인가요? 그렇죠? 질문 10에 바로 밑에 있는 굵은 글씨를. 성경은 세상에서 가장 중요한 책이에요. 성경은 우리가 하느님에 대해 알게 된 것들을 말해주지요. 또한 하느님이 얼마나 우리를 사랑하시는지도 알려주어요. 성경에 쓰인 말씀을 통해 하느님은 우리에게 직접 말씀하고 계셔요. 그럼 성경은 단순히 옛날의 전설들, 이제는 잊혀진 얘기들을 쓴 책이 아니에요. 성경은 여기 나오는 글처럼 하느님께서 우리 사람들에게 전해주신 말씀과 하느님, 예수님, 성령님에 관해 쓰인 책이고 그런 하느님을 믿고 따른 사람들의 이야기를 기록해 놓았어요. 성경은 비록 아주 오래전에 쓰인 책이지만 하느님의 말씀은 영원하고 또 오늘 이 시간을 살고 있는 우리에게도 아주 중요한 말씀들이 많이 기록되어 있어요. 중에 예를 들면은 지금 보고 있는 책 중간에 쓰인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이런 말씀이나 내 이웃을 너 자신처럼 사랑해야 한다 하는 이 말씀처럼 우리가 행복하고 착하게 살 수 있는 말씀들을 통해서 우리가 하느님을 사랑하고 친구들, 우리 친구들의 친구들, 그리고 부모님, 이웃들과 세상을 사랑하는 방법을 배울 수 있어요. 또 한 장을 넘겨서 보시면은 질문 11 그림 위에는 화살표 옆에 있는 글을 한번 읽어볼게요. 위에 하느님의 도우심으로
성경을 쓴 사람들은 하느님에 관해 알게 된 사실들과 하느님의 백성이 그분과 함께 산 모습을 이야기해 주어요. 그들은 자신들이 살던 시대의 언어와 지식을 통해 글을 썼어요. 성경을 읽어보면은 이해하기 힘든 단어, 그리고 어려운 말들, 뭐 지금 우리의 생활에 맞지 않는 이야기들이 종종 나와요. 성경은 길게는 3,500년 전에, 짧게는 1,900년 정도 전에 쓰인 오래된 책이에요. 당시에는 이렇게 핸드폰이나 카메라도 없고, 우리가 지금 본 책이 아닌 긴 두루마리 휴지 같은 그런 종이에다가 글을 작게 써서 이걸 둘둘둘둘둘 말아서 책이 쓰여졌었어요. 하지만 이 하느님의 말씀은 예나 지금 안에, 지금이나 그 안에는 진실함이 담겨 있고 사랑이 가득한 하느님의 마음이 담겨져 있기 때문에 이 성경을 글자 그대로 믿기 어려운 말들은 그 안에 숨겨진 뜻을 찾고 그것을 믿으면 된다고 생각할 수 있어요. 그러면 12항으로 넘어가기 전에 이 10이랑 아래에 있는 글, 밑에 보면 써 있죠. 교회는 성경을 쓸 때, 이 부분을 읽을게요. 교회는 성경을 쓸 때, 하느님이 어떻게 도우셨는지 설명하기 위해 성령의 영감이라는 말을 사용합니다. 이 말은 성경 저자들이 성령의 이끄심으로 하느님과 인간에 대한 놀라운 신비를 쓸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 그들은 창조 이야기를 쓰면서 세상 창조를 과학적으로 설명하려 하지 않습니다. 이어 다음과 같은 사실을 분명하게 전하고자 했습니다. 하느님이 세상을 창조하셨다. 하느님은 무에서 세상을 창조하셨다. 하느님은 우리를 위해 세상을 창조하시고 이 세상을 잘 다스리라고 우리 인간에게 맡겨주셨다. 중요한 것은 성경에 나와 있는 내용이라기보다는 그 안에 담겨 있는 하느님의 마음, 또 변하지 않는 사실들. 이를테면 하느님이 세상을 창조하셨다. 하느님 이전에는 아무것도 없었다라는 그런 것들이 중요하다고 할수 있어요. 네, 질문 12로 넘어가겠습니다. 질문 12. 성경은 무엇을 이야기하고 있나요? 방금 읽은 것처럼 성경은 성령의 영감, 즉 성령을 통해 전해받은 하느님의 말씀이 사람들에게, 사람들의 마음에 영향을 주었고 또 이를 적은 것이 성경이라고 할수 있어요. 성경은 크게 구약 성경과 신약 성경으로 나누어져 있는데 아까도 설명했지만 이에 대한 설명이 이책 중간에 있는 글이 아주 자세하게 설명하고 있어요. 글을 한번 같이 읽어볼게요. 구약 성경은 하느님이 이 세상 모든 것을 창조하셨음을 말해주어요. 우리는 창조 이야기에서 하느님이 어떻게 인간을 창조하셨는지, 인간이 하느님의 뜻을 따르지 않고 어떻게 그분에게서 멀어지게 되었는지, 어떻게 에덴 동산을 떠나게 되었는지 알려주어요. 그후 인간들은 나쁜 짓을 많이 하고 거짓말을 많이 하고 심지어 서로를 죽이면서 하느님의 뜻을 무시했어요. 하지만 하느님은 그들을 버리지 않으셨어요. 그분은 이집트에서 노예 생활을 하던 당신 백성 이스라엘을 놀라운 기적을 일으키시어 자유롭게 해주셨어요. 그리고 그들이 당신 안에서 평화롭게 살수 있도록 그들에게 10가지 계명, 즉 십계명을 주셨어요. 하느님은 그들이 언제나 당신 뜻을 깨닫고 살수 있도록 그들에게 예언자들, 즉 하느님의 영이 충만한 사람들을 보내주셨어요. 예언자들은 이 세상을 구원할 메시아가 세상에 오시리라는 것을 알려주었어요. 이 메시아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예요. 신약 성경은 처음부터 끝까지 이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이야기를 전하는 책이에요. 그분은 우리와 똑같은 사람이 되어 오셔서 아프고 병든 이들을 낫게 하셨으며 사람들의 죄를 용서해 주셨고 죽은 이들을 다시 살리셨어요. 그분은 우리에게 원수까지도 사랑하라는 가르침을 주셨고 죽음을 이기고 부활하셨어요. 그분은 약속하신 것처럼 우리에게 당신의 성령을 보내주셨고
당신 교회의 주님이 되어 주셨으며 마지막 날에 다시 오실 것이라고 우리에게 약속하셨어요. 이 모든 것은 예수님이 바로 우리를 위해 하셨고 또 지금도 하고 계신 일들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그분을 저의 주님, 저의 하느님이라고 고백할 수 있는 거예요. 길죠? 이렇게 성경은 세상이 창조됐을 때부터 하느님이 우리 인간을 어떻게 돌봐주셨는지, 나쁜 일을 한 사람들을 어떻게 혼내주셨는지, 또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하느님을 잘 따를 수 있는지 기록된 구약성경과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가 어떻게 하느님을 이해하고 어떻게 하느님 자녀로 살아갈 수 있을지 신약성경을 통해 말해주고 있어요. 사실 성경이 그렇게 재미있는 책은 아니에요. 말도 좀 어렵고 공도 너무 많고. 단, 우리가 성경을 읽다 보면은 그림 한쪽에 누워서 책을 얼굴을 가리고 있는 이 밥처럼 성경이 재미없어서 잠을 잘 수도 있어요. 하지만 예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뛸수록 이 밥 옆에서 책을 읽고 있는, 성경을 읽고 있는 것 같아요. 릴리처럼 성경을 하느님 말씀이라고 생각하고 즐겁고 흥미롭게 성경을 읽을 수 있을 거라 생각이 들어요. 신부님도 옛날에는 성경이 어렵고 재미없었지만 하느님에 대해 점점 알아가고 예수님을 사랑할수록 성경이 재밌어졌어요. 정말이에요. 여러분도 신부님처럼 성경이 재미있어지기를 바랍니다. 네, 기나긴 교리가 끝났어요. 이번 주 교리는 끝났고 다음 주에 다시 올라올 텐데 중간에 다음 교리가 올라올 때까지 우리 친구들이 해줘야 될 미션이 있어요. 매주 토요일 유튜브 교리가 올라갈 거예요. 이때마다 신부님이 이렇게 미션을 하나씩 줄 거고 그러면 친구들은 신부님이 알려준 미션을 해서 가족들에게 보여줘요. 그리고 이 미션을 또 선생님들의 카톡으로 보내면은 선생님들이 모으신 여러분들의 미션을 신부님이 전달받아서 다시 볼 거예요. 미션은 토요일날 올라가니까 4일 후 수요일까지 선생님들에게 보내주면 되고 각 교리별 미션을 잘 해준 친구들은 신부님이 나중에 교리가 다 끝난 다음에 특별한 선물, 특별히 준비한 선물을 드릴게요. 내일 다음 교리가 올라갈 때까지 이 미션을 하지 않은 친구들은 숙제가 추가로 나갈 수가 있으니 꼭 늦지 않게 보내주면 좋을 것 같아요. 이번 주 미션은 성호를 긋고 성호경을 긋고 주님의 기도 모성 관광성 이걸 주모경이라고 하거든요. 이 주모경을 한 다음에 성호경을 이렇게 치는 영상을 찍어서 선생님께 보내주세요. 기도에 대한 설명을 하자면은 주님의 기도는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직접 가르쳐 주신 기도고 가장 중요한 기도라고 아까 말했죠. 성모성은 신부님의 어머니, 교회의 어머니, 여러분들의 어머니, 어머니의 어머니인 거죠. 어머니 성모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하느님께 잘 전해달라고 부탁하는 기도이고, 영광성은 삼위일체이신 하느님의 영광이 이 세상 끝날 때까지 영원하기를 라는 그런 기도예요. 이번 주 주모경 미션을 잘 찍어서 보내주면은 여러분도 신부님도 여러분의 미션을 보면서 여러분들을 위해 기도할게요. 이 미션을 찍기 전에 이따가 신부님과 함께 마침 기도로 함께 바치도록 할 테니까 잠시 기다려주세요. 또 얘기할 게 있거든요. 자, 질문 공지. 짠짠짠. 여러분들 구르기 공부를 하거나 영상을 보다가 궁금한 것이 있으면 댓글이나 카톡으로 질문해 주세요.
질문은 요리에 관련된 것도 상관이 없는데 공부에 관련된 것이 아니라도 질문은 가능하다. 이거는 궁금한 것들이 있으면 한번 물어보세요. 교리도 좋고 교리가 제일 좋겠죠. 그리고 요즘 성당에 못 오는 친구들이 많으니까 성당은 어떻나요? 질문해 줄 수도 있고 또 신부님에 관한 것도 궁금한 게 만일 있다면 없으면 안 해도 돼요. 자유롭게 질문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수요일이나 목요일까지만 보내주면은 제가 확인해 보고 답변해 드릴 수 있는 건데 대답을 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다음 마침기도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한 것처럼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히 빛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소서. 오늘 저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저희에게 잘못한 일을 저희가 용서하오니 저희 죄를 용서하시고 저희를 유혹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아멘. 은총이 가득하신 마리아님 기뻐하소서. 주님께서 함께 계시니 여인 중에 복되시며 태중의 아들 예수님 또한 복되시나이다. 천주의 성모 마리아님, 이제와 저희 죽을 때 저희 죄인을 위하여 빌어주소서. 아멘. 영광이 성부와 성자와 성령께 처음과 같이 이제와 항상 영원히 아멘.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여러분, 다음 주에 만나요. 안녕. 가야 되나? 다음 주에 만나요. 궁금한 거 있으면 질문하고, 부친 별명 하나 지어줘도 좋아요. 짠.